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후타 베이스 종합편을 준비하였습니다. 1, 2편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베이스 주법, 즉, 5도 베이스에 있어서 베이스의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베이스를 앞에 붙이는 전타 또는 아꾸민 베이스, 베이스가 뒤에 붙는 후타 또는 뒷꾸민 베이스, 이두 가지의 패턴으로 베이스는 볼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입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투명 하모니카 보습기로 전타 그리고 후타 베이스의 입 모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 점솔, 점미. 참고로 여기 21홀 하모니카 기준으로 여덟 번째 홀이라고 생각합시다. 도, 점솔, 점미. 우리가 내불게 되면 들어마시는 음은 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점시와 점라가 있다고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약식으로 도, 점솔, 점미. 요 음이 지금 점시와 점라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없다고, 떼어놨다고 생각하시고, 실제적으로 요 전체를 5도화음, 즉, 135화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제가 혀를 갖다 대보겠습니다. 흐에 두번 반복해 볼게요. 두 번씩 반복해 볼게요. 흐에 흐에 휠. 두번 반복. 휠. 방금 했던 행위는 뭐죠? 전타 베이스 또는 아꾸민 베이스입니다. 후타 베이스 또는 뒷꾸민 베이스. 에, 흐, 에. 에, 흐, 에. 여기서, 에, 흐, 에. 에, 흐, 에. 에, 흐, 에, 흐. 에, 흐, 에, 흐. 자, 전타와 후타 구별해 봅시다. 전타 흐예 흐예
흐예. 기준으로 흐예. 흐일 후베이스 또는 뒷구미 베이스 에흐 여기서 에 흐예 흐예 에 흐일 흐일 베이스 주법의 세밀한 부분은 곧 개정판으로 나올 중급자 하모니카 교본에 수록되어 있고요. 또한 폴카, 도돈바, 트롯, 탱고, 비긴 등등 세밀하게 모아놓은 저의 중상급자 개정판에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두 가지 패턴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베이스 주법에 입각한 많은 패턴 중에 탱고 리듬, 베이스 주법을 통해서 많은 응용이 될수 있도록 많은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